페레제 웰카페의 직원분이 추천하는 신촌 막국수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막국수, 아직도 5km나 남았습니다. 뭐 20km든 30km든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신촌 막국수 도착입니다. 신촌 막국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시골이지만 제1주차장, 뭐 제2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하게 아주 넓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쪽도 제2주차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촌 막국수 영업장이 변경이 됐다 합니다. 이곳이 원래 막국수를 판매를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신촌 막국수와 용심이 식당입니다. 11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메뉴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물막국수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관찰사 오무심이 원주 대표 음식으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촌 막국수 잠시 내부 전경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잠시 보신 대로 아주 특히 이 서비스를 하는 이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이러한 AI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천 강북수 원산지를 잠시 보시고 옹심이 막국수 이러한 메뉴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생감자와 참깨와 그렇게 자가 재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과 반찬 식기를 셀프로 이용하는데 아주 정갈하게 정리가 잠겨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특히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셀프로 먹도록 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간장기에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이렇게 셀프로 먹도록 설치해놓은 것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서빙하시는 분들, 이 복장을 입고 서빙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가운을 입고 서빙하는 것이. 칼 옹심이와 비빔 막국수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칼 옹심이가 먹어보니까 아주 매력적입니다. 매장에 들어왔었을 때 다른 분들도 이것을 많이 시켜 먹길래 시켜봤는데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칼 옹심이 또는 순 옹심이 2인분이랑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이걸 시켜서 한번 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신촌 막국수 옹심이 화장실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군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시원하게 고기를 봤습니다.
원주시의 대표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주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촌 막국수 옹심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